저는 청주에 살고요.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. 제가 4년 전에 천부경이 궁금해서 기적일 때 유튜브에서 뵀었어요. 그때는 이렇게 좀 듣다 안 듣다 이제 이러면서 잊혀지게 됐었고, 한 3주 전에 귀하게 스승님을 소개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룸이 40개 정도 되는 가족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지 4년 차 그냥 이렇게 자금난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. 다른 한 곳에는 자금이 그 오피스텔에 투자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다 묶여지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상을 정법 강의 듣기 전에는 굉장히 그 현실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우리 스승님의 정법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왜 왔을까에 대한 지금 현재 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저 자신을 참회하는데, 과연 제가 구체적으로 저의 잘못이 무엇이었기에 오늘의 현상이 왔을까에 대한 그거를 지금 찾으면서 공부하는 중인데요. 하는 일 이외에는 모든 일을 시간을 이 정법 강의를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는 지금 그 공부를 하면서 제 생활에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. 당신이 4년 전에 이 본문을 만났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본문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. 그때 이 본문을 들었으면은 이만큼 어려운 일을 안 겪었죠. 근데 그때 어떻게 하게 왔든 간에 법이 온 거를 물리치고 나서 그냥 어려움이 올 거를 다 맞아낸 거예요. 했는데 지금에 와서라도 법이 다시 들어왔을 때이 법을 쓸어 안고 나니까 이제부터 처음보다 이제 기운을 살피기 시작을 하죠. 하는데 지금은 열심히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. 이 본문을 재밌게 듣고 아주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빨리 못 들었을까? 이거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조금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들으려 하지 말고 재밌게 좀 듣고, 또 내가 사람을 만날 때는 사람 만나는 거안 하고 뭐 이걸 들으려 하지만 조금 만나고, 시간이 조금 틈이 날 때는 항상 내 무지렴을 갖추지 못했던 거를 갖추어라. 이걸 우순간에 한 100일 동안은 막 엄청나게 지금 흡수할 거예요. 한 100일 동안은. 왜? 내 영혼이 목이 말랐으니까. 내 영혼에 뭔가 이 갈망하는 이 갈증이 났기 때문에 이 법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거는 막 흡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100일만 흡수하고 나면 갈증이 좀 풀려요. 우리가 뭔가 지식을 얻어야 될때 얻지를 못하면 영혼의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. 이래서 나도 모르게 미치는 겁니다. 사람이 육신에 이렇게 물이 이게 그 이게 모지려면 갈증이 나듯이 영혼에는 이 지식의 질량이 모지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. 지식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고, 이거는 내 영혼이 먹는 것이고, 음식은 육신을 보존하려고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혼이 뭐냐 하면 내 자신이다 이 말이죠. 내 자신을 이 육신으로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 자신을 그만큼 등한시하고 이 방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배우고자 하고 지성을 갖추고자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내 영혼을 항상 깨우고 있는 것이고, 여기에 진량을 자꾸 채우고 있는 것이고, 이래서 내 내공이 생기고, 이래서 이 내공의 힘으로 모든 것을 운용을 하는 그 힘을 쓰게 돼가 있는 거예요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큰 공부를 시키는 큰 상자라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에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내를 공부를 시키는 중이었었어요. 당신이 공부를 잘하면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근데 내가 공부를 못해서 실력이 없으면
그 일을 못하는 거죠. 신의 큰 일꾼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당신은 큰 일을 해야만 되고 그래야 적성이 풀려. 작은 일로는 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고 큰 일을 해야 되는데 큰 일을 하니까 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 백성들을 이끌어주는데 내가 한 몫을 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고는 것들이 이제 요런 큰 상자들이 이제 요 주로 있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자들은 나를 갖추어라. 너의 생각의 질량이 약하고 모지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느니라. 그래서 갖추라고 인연을 준 것이 이 스님도 주고 도인도 주고 뭐 이런 거를 연결해 준 것이 너 자신을 갖추는데 도반을 만나게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공부를 잘못하다 보니까 자꾸 신한테 매달리라고 자꾸 옆으로만 제끼고 뭔가 이 책에 있는 거 요것만 갖고 가져 놀고 앉았고 이 사회를 이끌어야 될 사람을 사회 공부를 시키지는 못하고 좀 저것도 모르니까 지금 요렇게 돼갖고 홍익 인간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.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고 이제 법을 만났으니까 큰 상자는 법을 못 만나면 힘을 못 써.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났으니까 뇌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좋아해야 돼. 이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은 법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법을 멀리하지 말고 갇혀이만 한다면 당신이 일은 전부 다 풀어줄 테니까 그래서 이 사회에 큰 일을 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세요. 그렇죠. 아, 그래 틀어놓고 운전하면 좋죠. 네, 그렇게 해서 틀어놓고 이제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이 틀어놓는 선생님을 생각을 할 때는 이 머리 위에서 무거운 기운이 뭐가 기운이 막 내려오죠. 예, 예. 뭐 누르는 것 같이 하면서 이 안면으로 해서 이렇게 칙칙하게 하고 막 이렇게 기운적으로 그런 게 그러한 이 표정이 싹 없어지면서 계속 기운은 들어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기운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러니까 자꾸 눌리거든요. 눌리는데 기운이 들어오는 표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. 혹시 그것이 사기운인지? 사 아니에요.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. 없으니까 이 들어오면은 이런 걸 느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이 기운 느끼는 기운은 없이 기운이 막 들어오는 거죠. 그게 확 맑아져요.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.